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한 곳은 에덴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라. 이게 어디서 살아라? 에덴에서 살아라. 그 에덴을 찾아가기는 이제는 틀렸다. 에덴을 이루는 것이다. 뭔 말이든지 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죠. 찾아갈 에덴은 없어요. 이루는 에덴이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찾아갈 에덴이 왜 없어? 있지.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에서는 제일 그래도 잘 살아서 가려고 하는 나라가 어디요? 에? 한국이 한국. 한국. 에, 필리핀에서도 한국에 들어오려고, 중국에서도 들어오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뭔 경기가 있으면 경기하러 왔다가 없어져 버렸어. 선수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다 어디로 막 취직해서 다 들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예. 그런데 그러기 전에 대한민국 사람이 옛날에는 어쨌든 어디를 가려고 그랬어요? 미국을 가려고 그랬었죠. 어떻게든지 미국을 가려고. 근데 잘 안 받았죠. 야, 그게 역사가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다녀보시면 뭐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나 뭐 이런 데 가보면요, 진짜 우리나라를 이렇게 베트남이나 이런 우리나라를 굉장히 선망해요. 이렇게 예, 가지고 오려고 막 애를 쓰고 그래요. 우리가 옛날 미국으로 가려고 그랬던 것처럼. 자,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오면 확실히 좀 뭐는 해요. 예? 잘 살기는 해.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면은 우리나라에서 한 달 벌면 거기 1년 버는 거래. 우리나라에서 한 달 벌면 중국에서 1년 버는 거래. 그러니까 여기서 1년만 이러면 거기 가면 몇 년 버는 거예요? 10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3년만 일해서 벌어서 가면은 30년 버는 걸 벌어 간단 말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좋은데 이게 문제가 생긴다네 또. 왜? 떠나올 때는 자기도 신랑도 별거 아니었는데 여기 와서 한 3년 살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어떻게 됐어? 이제 변했어. 돈을 부자가 돼가지고 가보니까 신랑이 이제 어떻게 생겼어? 이제 영 션착이 돼. 가정이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이 또 있더라니까. 이런 부작용이. 예. 아,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면 조금 더 나은 게는 있어요. 뭐 나는 그걸 부정하지 않아. 그러나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게 이북 사람들은 다 어디를 또 나오고 싶어 해? 한국을 나오고 싶어 해요. 왜? 자유로운 땅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자유로운 땅을 선망해서 나왔는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왜냐? 거기는 잘 살지는 못해도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됐는데 여기는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막 이 혼돈 속에서 이걸 적응을 잘 못 해내는 거예요. 이 경쟁 사유에. 예. 그러면 아, 어디 가서 적응하려면 빨리빨리 나를 그 상황에 맞는 사람으로 바꿔가야 돼. 그렇게 바꿔가는 거를 아주 좋은 말로 영어로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그래. 빨리빨리 나를 바꿔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도 감옥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요. 왜 나오면 또 범죄하고 왜 나오면 또 범죄하고 그러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영적으로 범죄의 영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따로 할 일이 없어. 예. 그래서 속담에도 배운 게 도둑질이라. 예. 그래서 또 그러기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거예요. 감옥에서 10년, 20년 있다 나와보니까 그 사이에 세상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너무 변해가지고 따라갈 수가 없어, 내가. 이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또 범죄하고 그런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어디를 가서 좋아지는 것은 부정하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있는 자리를 좋게 만들어가는 게 제일 잘하는 거다. 그 얘기를 지금 에덴은 찾아가는 게 아니고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는 거다? 만들어 가는 거다. 시작. 그럼 그 에덴은 지금 계속 얘기해. 첫째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 그 에덴에는 행복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뜻이 행복이. 두 번째는 예? 진선미가 있었다. 이게 진선미가 있었다. 그렇지. 세 번째는 그렇지. 물. 그것도 무슨 강이 있었다? 4대 강이 있었다.
아니 그거하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난 그런 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네 번째는 에덴 동산에 각종 보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나는 그냥 생각하기를 에덴 동산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저 새가 나비가 나르고 갖가지 과일이 맺히고 시냇물은 고요하게 졸졸졸 흐르고 아담과 하와는 옷도 하나도 안 입고 그냥 앉아가지고 자기야 자기야 이러고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어떤 의미로 내가 그렇게 소박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 건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너무 높이 하나님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내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착한 자식과 못된 자식이 꼭 못됐다기보다도 그냥 일반적으로 안 착한 자식이 차이가 있는데 착한 자식은 이렇게 말하죠. 엄마, 부담스럽게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시작부터 누가 잘하고 살아요? 그냥 우리 단촐하게 초촐하게 시작해서 하나님 큰 축복 이루면 되잖아요. 뭘 해주려고 이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착한 자식. 나 안 해주면 안 가시지. 아주 덜 착한 자식. 에? 자,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해가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지만 부모는 어떻게 해주고 싶지. 너희는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왜 좋은 걸 주지 않고 딱 그 말이 맞잖아. 이거 어디를 보니까 에덴 동산을 보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잘 믿고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세상에 금반지도 굵은 것도 아니고 무슨 실반지 하나 낀 거를 그거를 항상 죄송해가지고 이거를 언제 주님께 드려야 되냐, 이거를 내가 끼고 사는 것이 합당하냐, 그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 가지고 사는데 그거는 네가 착해서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걸 안 내놓는다고 눈을 부라리면서 쳐다보는 분은 아니라는 건 분명하더라, 그 얘기지. 뭔 말인지를 듣나 모르겠네. 뭐 말이 이해가 되지요? 예.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착한 자식은 부모 부담스러울까 봐서 조촐하게 그냥 시작하겠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부모가 능력이 없다 몰라도 능력 있으면 어떻게 해주고 싶어? 예, 지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해주고 싶지. 예, 그러니까 그냥 네 박자 뭐든지 네 박자 아내 가려고 그러고 잘해주면 1등. 본인은 안 해가려고 그러고 잘해주면 2등, 해가려고 하고 잘해주면 2등, 안 해가려고 해서 못해주면 3등, 해가려고 했는데도 못해주면 4등. 자, 이게 조금 순서가 조금 헷갈리기는 한데 그래도 잘 생각을 해가면서 대답을 해봐요. 시작. 그치 그치. 그러니까 자식은 착해서 어떻게 해가려고 그러고 안 해가려고 그러고 부모는 훌륭해가지고 많이 해주면 1등. 그 다음에 2등은? 그렇지. 해달라고 하고 많이 해주면 2등이지. 3등은? 안 해달라고 하고 못해주면 3등이고 그 다음에 4등은? 해달라고 하는데 못해주면. 이게 왜 그게 4등이냐면 해달라고 하는데 못 해주면 쌈나. 그러니까 안 해가려고 하는데 못 해주면은 그냥 그거는 서로 해가려고도 안 하고 해줄 수도 없고 그러니 왜냐면 이제 지가 부모 입장을 알아서 해주고 싶지만 없으니까 저도 가져가려고 안 하니까 이게 이제 맞는데 부모는 못 해주는데 창피해서 내가 어떻게 사냐고 창피해서 내가 어떻게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알아서 오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인간이 하려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내가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과 크리스찬의 차이가 뭔가 막 세상 사람들은 막 뭐만 해달라고 그래. 잘만 해달라고 그래. 예. 그래서 막 복, 막 점치는 것도 복이고 어찌 보면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것도 복이고 그래. 그러나 믿음이 깊어질수록 그냥 뭐 해줘도 안 해줘도 그냥 감사한 것 뿐이죠. 우리는. 그런데 안 해줘도 감사하지만 해준 것 또한 너무 미안하게 살지 마라. 그 얘기를 내가 좀 해주고 싶어서 그래.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막 고생을 쫀쫀하면서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그럼 하늘나라에서 다 갚아줄 테니까 땅에서는 그지같이 살다 오거라. 그런 분이 절대 아니라 이거예요. 나는요, 내 진짜 난 내가 목사기 때문에만 감사하는 건 아니고 참 목사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게 예를 들어볼게요. 베드로가 원래 뭐 하던 사람이요? 어부요, 어부. 갖고 이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던 사람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봐요. 자, 베드로가, 에? 베드로가 에, 고기를 잡는다, 사람을 낚는다. 그러니까 고기 잡는 것도 어부고 사람 낚는 것도 어부여 되나. 구원한단 말이에요. 이건. 그러면, 자, 요 길로 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이쪽으로 지금 빼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고기 잡는 게 나아, 사람 낚는 게 나아. 그치? 왜냐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지구상에 있는 고기를 다 잡았다 해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지. 베드로는 누가 안 좋아? 우리가 안 좋지. 우리는 다 누구한테 사 먹어야 돼? 베드로. 그러면 값을 누가 다 정여? 어, 기분 나쁘면 멸치 한 마리 100만 원씩 받아버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못 사 먹지. 그죠? 그러면 이제 꽁치는 200만 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누가 안 사 먹어도 베드로는 괜찮아요. 왜? 뭐 안 팔리면 어때요? 그냥 다 내 건데 뭐 나나 혼자 그냥 찍어 먹으면 되는 것이고 안 사 몰라 말아버려. 그래도 이제 막 도저히 먹어야 될 사람은 한 마리 100만 원에도 사다 먹겠지. 뭔 말이 이해가 되죠? 그러면 베드로는 너무너무 좋을 것 같지만 그래봐야 밥 새끼 먹고 산다 이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지구상에 있는 물고기가 다 베드로 거라고 해서 베드로가 밥을 네 끼 먹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봐야 몇 끼 먹어? 세 끼를 먹어. 예. 그런데 자, 고기를 잡는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로 됐어. 이제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기는 상관이 없지만 사람들을 전도. 그러니까 사람을 전도한다고 해서 베드로가 굶었냐 이거요. 이해가 돼요? 밥은 똑같이 먹어. 그런데 어떤 게 보람돼? 왜? 지구상에 있는 물고기를 다 보태도 어떻게 한 사람 같겠냐 그 말이요. 이게 규효지. 한 영혼은 지구상에 있는 물고기를 다 보탠 것보다 귀중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돼요? 이거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모세도 그래. 모세도 그냥 놔뒀으면 뭐 될 사람이요? 왕 될 사람이요. 왕. 근데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뭐 들려요? 지도자.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 요즘 말로 목사예요. 목사. 영적 지도자. 목사. 네. 자, 이것도 내가 왜 연구는 안 해봤겠어요. 여러분 저를 이렇게 어리숙하게 보면 내가 다 연구해본 사람이요. 네. 자, 그러면 잘 봐봐요. 여러분 아들이 아주 얘는 저 아빠도 안 닮았어. 어디지 똑똑한지 몰라 얘가. 어? 갖고 무슨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정치학과를 나오던 얘가 정치한다고 왔다 갔다 하더니 돈도 하나도 안 대줬는데 대통령 당선이 돼버렸단 말이야. 어? 누가? 우리 아들이. 네. 뭐 아주 들 것 같지가 않으니까 아예 뭐 따라서 하지도 않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이 뭐가 됐다고? 대통령이 됐단 말이야. 갖고 이제 취임을 앞에 두고 갑자기 이제 대통령이 되면 이제 식구도 못 만나잖아요. 그잖아요. 청와대는 아무데나 뭐 가족이라고 마음 간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 이제 가족들 인사하고 청와대에 들어가려고 부산에 내려왔는데 마침
동네 제일교회에 부흥회 갈리는데 강사가 장경동 목사래. 네, 그러니까 아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목사님 궁금했었는데 한번 본다고 집회를 참석을 했어. 그래갖고 적당히 은혜를 받고 대통령을 했잖아.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대통령을 그만두고 목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아들이. 그러면 여러분은 대통령을 시켜 목사시켜 그거요. 자 이제 한번 손을 들어봐요. 네? 한번 들어봐요. 만약에 내 새끼가 그런다면 그러면 나는 그래도 대통령을 시키겠다? 아니다. 그렇다면 나는 목사를 시키겠다. 이제 그거요. 네. 그렇다면 나는 그래도 대통령을 시키겠다. 높이 높이. 그 대신 입원 안 들면 이 다음에 다 드려야 돼요. 손 내리시고. 그렇다면 나는 목사를 시키겠다. 그래요. 아주 이게 아주 바로 그런 경우에 바로 지도자로 보내다 그 얘기지. 왜 그러냐? 내가 계산을 해봤다니까. 물론 뭐 대통령을 시키겠다. 뭐 그게 손 들었다고 해서 뭐 다 옳은 거 아니고 목사를 시키겠다. 그래서 꼭 옳은 것도 아닌 거. 대통령을 시키겠다. 손 든 사람은 뭐 설마 그놈이 그거 되겠어? 그래? 뭐 이렇게.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그것도 이제 또 다시 따져봐야 돼. 근데 이제 왜 그게 중요하냐. 자 모세를 봅시다. 모세를 보면 모세가 왕으로 갔으면 생수를 마셨겠지. 에? 왕이니까 알프스 생수 뭐 제수 생수 제주 생수 이런 거 마셨겠지. 이리 가니까 반석에서 물을 빼먹더라고. 반석을 쳐서 이 물이 이 물보다 절대 못 오지 않다. 왜? 그건 선전에도 나왔잖아. 몇 미터를 뚫고 안반을 뚫고 나온 깨끗한 물로 만든 맥주 하이츠 뭐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물은 뭘 뚫고 나와야 된다? 안반을 뚫고 나와야 된다. 자 그러면 이리 갔으면은 뭐요? 아주 산의 진미를 먹었겠죠. 그죠? 왕이니까 막 전 세계에서 나는 맛있는 거 다 갖다 먹었을 거 아니요? 이리 가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가 산의 진미보다 절대 못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산의 진미라는 게 한두 끼가 맛있지 계속 먹어보세요. 한 번만 생각을 더 해봐. 아침에는 한정식, 점심에는 양식, 저녁에는 중국 정식, 그 다음날 아침에는 불란스 정식, 그 다음날 멕시코 정식, 그 다음에 호주 정식, 그 다음에 뉴질랜드 정식, 그 다음에 일본 정식, 그 다음에 캐나다 정식. 죽었대야. 참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게 또 깨닫는 게 행복과 행복 지수는 다릅니다. 시작. 네, 다를 수 있어요. 맛있는 것과 맛있는 느낌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요 근래에 기억나게 제일 맛있게 먹은 게 뭐예요? 스테이크. 스테이크가 제일 맛있게 먹었어요. 스테이크. 네. 나는 요 근래에 내 기억에 나는 최고로 맛있게 먹은 게 뭐냐면 신해산 정상에서 얻어먹은 컵라면입니다. 죽이네. 뭐 말이 이해가 되죠? 실제적으로 맛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맛있는 건 랍스타 철판 요리예요. 실제적으로 맛있는 것은 랍스타 철판 요리. 확실히 철판 요리가 맛있어. 그리고 오늘 또 먹은 센텀 뷔페도 아주 맛있어. 그런데 맛있지만 그렇게 맛있게 와 닿았던 건 신해산 정상에서 그것도 내 것도 아니고 누가 먹는 거 그거 두적구라고 얻어먹은 거. 다시 말하면 이 지구상에 무지역의 부자가 무지역에 잘 먹기도 하지만 무지역에 가난한 사람이 무지역에 못 먹기도 하지만 그 맛을 느낄 때는 꼭 잘 먹는다고 해서 맛있고 못 먹는 데서 맛없고 그러지 않다는 거죠. 아, 이 말을 내가 표현을 이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이 표현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천억 1조 원을 벌었을 때에 오는 행복감과 단돈 10만 원, 만 원을 벌었을 때 행복감 액수 차이는 나지만 행복감은 절대 그것이 못 오지 않다는 거죠.
조금 이해는 돼, 뭔 말인지 이해는 되겠죠? 예, 예. 그러니까 막 하루에 수십억씩 뭐 수억씩 버는 사람은 많이 벌어서 좋지만 그냥 뭔 일인가를 막 하고 몇천 원, 몇만 원 받았을 때 그 행복감은 그거는 꼭 액수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많이 벌면 행복하고 조금 벌면 불행하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많이 벌어도 불행하고 조금 벌어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 행복감. 그러니까 망나와 메추라기가 산의 진미보다는 못해. 그렇지만 길게 먹어보면 이것도 진짜로 좋은 게 일단은 이게 식물성 식사에다가 만나가 모양은 가시 같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래서 꿀꽈배기들만 알고 보니까 그런데 왜 이게 이거보다 맛있냐면 왕은 할 일이 없잖아. 먹는 거 말고 맨날 여자들 춤추는 거나 보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또 좋은 거 먹고 춤추는 거 보고 또 좋은 거 먹고 밥맛이 없어. 그냥 모세는 그냥 계속 걷다가 만나가 데리고 그래서 나온 말 있지. 시장이 이리 가면은 홍해바다를 보드 타고 다녔을 거예요. 보드 배 타고 이제 여자들이 이렇게 이제 양산같이 받쳐주고 이리 가니까 가르고 건너잖아. 여러분 바다를 배 타고 다니는 게 나 확 가르고 걸어 다니는 게 나. 잘 봐봐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여기 안 오셨으면 뭐 하고 있겠어요? 에? 김치 담궈? 김치 담다 말고 왔구나. 아니면 TV나 보겠죠.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텔레비전 보는 사람보다 여러분이 절대 기쁨이 못 오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 자리보다 재밌는 자리가 없어. 왜냐면 지금 여러분은 현역 개그맨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리 갔으면 모세가 몇 살쯤 살았을까? 왕으로 갔으면. 에? 에, 70. 이스라엘 역대 왕이 70 이상 넘긴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다윗이 70 살았고 솔로몬은 60에 죽었어요. 예. 왕은 우리나라 이시 조선 평균 수명은 40대에 다 죽었어요. 왕은. 그러니까 왕 된다 그 말은 빨리 죽겠다 그 말이야. 예. 요즘엔 좀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이리 가니까 120살을 살아. 자, 그럼 중요한 거는 왕으로 갔으면 모세가 왕으로 갔으면 천당을 갔을까 못 갔을까? 예? 근데 참 특이한 거는 여러분이 보내는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안 보냅니까? 천당을 못 갔다는 거예요. 못 갔다는 거예요. 자, 못 간다. 간다고 해도 이런 구원을 무슨 구원이라고 그래? 부끄러운 구원이요. 그랬더니 이리 갔더니 예수님이 변화산에 내려오셨을 때 거기 누구하고 누구하고 왔어? 모세하고 엘리야. 예수님, 모세, 엘리야 이 셋이서 인간식 표현을 하자면 거기서 맞바둑 두고 계시더라니까. 모세가 받아들일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수준 있는. 자, 그러면 따져보세요. 세상도 내세도 절대 지도자로 간 것이 못하지 않다. 이해가 이게 믿음이 있어야 이게. 그래서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민족과 더불어 고난받는 걸 즐거워했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니라. 나는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뭘로 간다고 그러고 왕으로 간다고 그러고 믿음이 있으면 뭘로 간다고 그러고 그렇지 지도자로 간다고 그러고 베드로도 믿음 없으면 뭐 잡으러 간다고 그러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믿음이 있으면 그 왜 그러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가치를 아는 힘이 믿음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제 장목사. 자, 장목사. 장목사. 이제 세상으로 가냐? 에? 이제 어떤 교회로 가냐? 사람들이요, 나를 보면 다 아깝다는 거예요. 나를 보면 다 아깝대. 왜? 장목사는 운동을 해도 먹고 살 것 같고, 에? 내가 조건이
박지성 선수보다 더 좋잖아, 체격 조건이. 그러니까 내가 박지성 선수 같이 축구를 했으면 더 유명했을 것이다, 그 얘기지. 예. 그 다음에 연예계로 진출을 했어도 충분히 했을 것 같아. 예? 예. 그 다음에 그냥 사업을 해도 떡끈히 큰 사업 했을 거래, 나보고. 뭐 아무 데다나 써먹을 때가 너무 많은데 왜 그 좋은 것 다 놔두고 날 보고 아깝게 목사를 하냐, 그거요. 그거는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 얘기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왜 목사를 불렀을까? 나는 그것도 몰랐어요. 나는 솔직히 뭐 내 공부를 썩 그렇게 1등 나게 잘한 건 아니야. 나는 한 번도 내가 1등 나게 잘했다, 난 그렇게 자랑해 본 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것도 별로 좋은 얘기도 아니고. 왜? 1등 같다고 자꾸 얘기하면 여러분이 은혜가 됩니까? 어지간 1등 같다는 얘기는 했다네, 진짜. 은혜가 안 되죠. 그러니까 나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균형 감각이 탁월하게 살아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 이제 수도 있으면서 우도 있으면서 미도 하나씩 이렇게 이제 이게 딱 균형감. 나는 그래서 솔직히 이게 다 숨 맞는 애들 보면 좀 걱정도 돼요. 내가 저렇게 균형 감각이 없어가지고 과연 이 세상을 좀 어떻게 살아갈 건가. 아니요, 봐봐. 여러분은 다 숨 맞으면 굉장히 기뻐하죠. 그죠? 그러니까 벌써 그거하고 저하고 여러분이 벌써 차이가 다른 거예요. 다 숨 맞았다, 그 말은 어딘가에 장애가 생겼다, 그 말.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라고 내가 얘기해. 아니요, 아니요. 근데 내 말이 또 꼭 틀린 말도 아니잖아. 어? 그러면 아주 인류대학을 1등으로 졸업한 애들 100명을 뒷조사를 해봤어요. 80% 이상이 실패했어요. 80% 이상이 실패했어요. 왜? 머리는 좋고 공부는 잘했는데 IQ는 좋은데 EQ가 따라주지를 않는 거예요. 벌써. 그래가지고 누가 뭔 말을 하면 듣지를 않아요. 누가 얘기하면은 그걸 이렇게 참조를 하고 들어야 되는데 너 몇 등 갔냐? 3등. 나 1등이야. 막 까불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 교만이 꽉 쩔어서 실제적으로 사회생활은 잘 못하더라, 이거예요. 이게 앞에도 좀 있고 뒤에도 좀 있으면서 이렇게 안정감 속에서 이 균형 잡힌 사람들이 뭘 해도 잘하더라, 이거요. 다시 얘기합니다.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나는 솔직히 그냥 이렇게 균형 감각 속에서 자라서, 나도 꿈이 많았죠. 나도 돈을 벌고 싶고, 뭐 이렇게 좀 출세하고 싶고, 뭐 그런 꿈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체 일찍 나를 불러가지고 그냥, 오직 그냥 이제 목사의 길로 연단을 받아서 이렇게 왔는데, 그때 우리 반에서 공부를, 우리 학교에서 정말 전교에서 1등 간 애들은 판검사를 하더라고. 바로 그 밑에는 의사, 그 밑에는 교수, 그 다음에 반에서 공부 잘한다고 소문난 애들은 선생님. 근데 나는 뭐 거의 5등 안 했는데 기억 속에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내가. 그러니까 그냥 우리하고는 뭐 동네가 달라서 그냥 뭐 니들끼리 놀아라,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그냥 균형 감각을 갖고 살으련다, 이렇게 이제 사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제 목사를 하게 했단 말이에요. 자, 목사를 딱 했어요. 걔들은 그냥 그대로 갔어요. 좋은 학교 가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갔어요. 나는 그저 좀 공부는 뒤졌지만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자, 나는 이제 목사가 됐어요. 수십 년 만에 만났어요. 수십 년 만에. 너무너무 놀라운 건 걔들은 다 지금 정년이요. 다 정년이요, 지금. 나는 아직 멀었어. 더군다나 부흥사가 정년이 어딨어. 그냥 힘 닿는 데까지 오는 거지. 은혜가 있고. 할렐루야. 두 번째, 축구를 했어요. 모처럼 만든 축구장. 아, 한 해는 호다닥 뛰어갔다 오더니요, 운동장을 나가더니 잔디밭에 누워가지고 숨만 깔딱깔딱깔딱 그러는 거요. 그래서 내가, 야, 이 사람아, 나가면 어떻게 오는가? 숫자가 모자라는데. 여기 있어야지. 그랬더니 나 숨 터지네. 그리고 누워서 담배 피는 거야. 내가 솔직은 내 느낌인데요, 저쪽에 다섯 명 넣고 나 혼자 차도 내가 이기겠어. 느낌이. 왜? 완전 나는 호나우드드만 그냥. 왜? 나는 내 평생에 술 담배 한번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얼마나 내 폐와 심장이 튼튼하냐.
걔들은 술로 담배로 폐를 다 썩어놨고 술로 간을 다 삭혀놨고 나는 내가 예수 믿어서 뭐 유명해지고 축복받고 다 그만두고 그래도 내가 예수 믿어 술 담배 안 오고 살아온 것만 얼마나 감사해. 내 집에 가서 여보 기뻐해. 그랬더니 왜? 당신 신랑 동창 중에 당신 신랑이 제일 싱싱해. 세 번째, 우리 동창 중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은 나 한 명밖에 없어. 그 공부 잘한다는 애 텔레비전 나오는 애 없어요. 그 착하다는 애 텔레비전 나오는 애 한도 없어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현실을 잔인하게 착취하다가 나중에 하늘나라만 보상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다 그 얘기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못 맡깁니까? 믿음이 개떡 같아가지고 그러지 진짜. 어?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한 부자 관원 청년이 왔어요. 와가지고 선한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딱 물었어.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벌써 접근 방법이 틀렸어. 그러니까 자기는 생각을 어떻게 살아야 천당 가는 줄 알아. 살아서 천당 가는 게 아니야. 천당은 믿음으로 가는 거지. 아, 네. 내가 뭐 착하게 살았다고 천당 가고 악하게 살았다고 지옥 가고 웃기고 있네. 착하게 살아도 악하고 악하게 살아도 악한 거예요. 사람은 근본이. 에. 사람은 사람 스스로 구원을 못해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주님이 계명을 지켜라. 무슨 계명을 지켜요?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거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너 착하다. 너 그거 다 지켰냐? 너 운전하고 잘 지는데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를 줘라. 그러면 나를 쫓으면 보화가 하늘에 있으리라. 그러면 그거를 팔아서 나눠줘야 되는데 그걸 못 나눠주고 근심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는 청년 뒤에다 대고 하신 말씀이요.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자, 그러면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그거보다 더 어려우니 부자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부자들 말이여. 당신들 지옥 가. 아이고, 부자도 못 가는 천당을 가난해 갖고 가겠냐? 아이 어떻게 성경을 봐도 그렇게 볼까? 여러분 생각해봐. 부자도 못 가는 천당을 가난히 갖고 가겠냐고. 그 말은 그 말이 아니고 그 다음 얘기가 중에 사람으로는 못하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해도 천국 보내고 부자도 천국 보내고 약대를 바늘구멍으로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뭐 하시니까? 전능하시니까. 아멘. 그 말은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다 그 말이요. 근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국을 보낸다 이거요. 할렐루야. 에, 에, 에. 그때 이제 베드로가 궁금해가지고 물은 거요. 주님,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우리는 근데 참 웃기는 게 모든 걸 해봐야 그물이요. 베드로가 무슨 막 엄청 버리고 이렇게 온 것 같아도 따져보니까 뭐 그냥 그물 그것도 버린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다 맡아서 하던 거예요. 그냥 자기가 얻은 거 놓고 오니까 그냥 아버지가 맡아서 다 한 거지.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해도 나는 그저 감사한 것뿐이요. 베드로야, 하늘의 상이 큰데 땅에서 뭘 더 바라느냐? 그렇게 말해도 할렐루야지 뭐. 근데 참, 일단 우리 주님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쳐드려봐. 왜 그러냐? 나를 위하여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땅에서 100배나 받고 영생을 소유하지 못할 자가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에서만 갚아주는 게 아니라 어디서도 갚아주신다. 땅에서도.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하나님은 하늘에서만 갚아주는 게 아니고 반드시 어디서도. 그래서 여러분 천지창조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한 천지창조부터
이제 영원한 천국까지 여러분이 눈을 뜨고 보세요.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잘못된 사람이 있나? 전부 보면 노아가 주를 위해서 한평생 사는 것 같지만 노아가 100여 년 동안 그 큰 방주를 지으려면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적어도 노아는요, 벌어먹고 살진 않았습니다. 있는 것 갖고 살았지. 그만큼 하나님이 노아를 뭐 해줬어요? 축복해줬어요. 아브라함도 축복해주고, 이삭도 축복해주고, 야곱도 축복해주고, 요셉도 축복해주고, 특별한 시대적 사명을 띠고 축복을 포기한 사람은 몇 있을지 몰라도 성경 전체에 보면 다 보세요. 욥도 축복받았다가 시험대로 좀 어려우지만 결국 모년에 갑절에 볼 참 보세요. 아니 땅에서도 축복이고 하늘에서도 영생인 그 길을 왜 안 가려고 그래? 나는 진짜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지. 내가 진짜 깨달은 데는 남자는 무조건 목사해야 돼. 여자는 무조건 사모하고. 알지도 몰라가지고. 한번 해봐. 내가 얘기한 대로 시작. 또 부장용 생기가 싶네. 여보, 나 목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마라. 뭐 하라고 해놓고 하지 말라는 거 왜? 목사 같은 목사를 해야지. 요거든 먹는 목사 하지 말고. 좀 준비해서, 어? 준비해서 정말 귀한 목사를 해야지.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무슨 목사가 피난처여 보여. 아니, 여러분, 내가 표준은 아니지만 날 보세요. 나는 뭘 해도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할 수 있는 걸 포기하고 목사하잖아. 근데 아무것도 할 게 없고 목사. 그거 좀 문제가 있지. 소명이라는 게 뭐냐? 소명이라는 게 나는 장관을 시켜줘도 안는다. 나는 목사한다. 그게 소명이요. 그게. 장관 시켜주면 당장 때리치고 그 길로 가야지. 그러면 소명이 없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야. 천하 없는 걸 시켜줘도 나는 그거 안 하고 나는 오직 주를 위해서 한평생 뭘로 살겠다. 목사로도. 그게 소명이야. 그게 소명. 그러니까 목사님도 소명이 있어야 되고 사모님도 소명이 있어야 되고 도저히 사모가 안 되면 여전도사라도 하세요. 네. 이런 말을 믿음 있는 사람은 뭔 말인지 알고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요, 믿음 없으면, 아이고, 천만금을 줘도 나는 목사는 못 얻더라. 힘들어서, 사모 못 해야 나는 힘들어서, 아이고. 그 힘들어서, 아이고, 새벽 예배, 아이고, 알르니 죽지. 그냥 내가 깨달은 거예요. 요지는 지금 내가 뭔 얘기 하려고 여지까지 끌어왔냐, 그 얘기요. 여러분, 자,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자들 같은 경우에, 내가 검정 옷을 입고 검정 구두를 신는 게 좋아? 검정 옷을 입고 흰 구두를 신는 게 좋아? 에? 검정 옷을 입으면 검정 구두를 신어야지. 다 검정 내 흰, 신발만 흰 거밖에 없어서 흰 거 신으면 그게 무슨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에, 마찬가지로 내가 검정 옷을 입었으면 진주 이어링을 검정 진주를 하는 게 좋아? 하얀 진주를 하는 게 좋아? 그럼 이 세팅이 돼야 돼, 세팅이. 그러면 솔직하게 검정 옷에 검정 진주 이어링을 하고 가는 게 옳지. 그저 이어링이라고 하는 건 리아카에서 하나 산 거 하얀 거 그냥 노란 옷도 그거고 하얀 옷도 그거고 빨간 옷도 그거고 그것이 무슨 행복이냐 이거지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가 정말로 깨끗해서 그렇게 사는 거냐 아니면 진짜 없어서 그렇게 사는 거냐. 적어도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너무 그냥 사치한 것이 죄스러워서 검소하게 살기에는 그건 우리가 훌륭해서 갖는 마음일 뿐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에덴부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에, 에, 에.